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요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.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요. 저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요. 이 책은 지난 2016년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수상해 유명해졌죠. 다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.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는요.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모두 한강 작가 작품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수상은 영화, 음악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 전통 문화까지 이 K컬처가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. 끝으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지의 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.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.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.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.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.